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이제 슬슬 연말 모임 잡고 계시죠? 저도 조만간 동창 모임이 있는데요. 정말 친한 친구들 만나러 갈 때는 막 화려하게 꾸미기보다 그냥 기념사진 찍기 적당할 정도로 화장을 하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연말 모임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메이크업 처음 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 사서 할 수 있을 만한 로드샵 제품들에다가 최대한 손을 사용하는 쉬운 테크닉을 준비했으니까요. 연말에 친구들 만나러 가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는 촉촉하고 자연스럽지만 화사하게, 색조는 어떤 의상에든 무난하게 어울릴 만한 컬러로 선별해 봤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시작해 볼게요. 베이스는 나이 먹은 티나지 않게 탱탱해 보이는 피부를 만들어 볼게요. 제일 처음엔 광채가 나는 촉촉한 쿠션을 얼굴 전체에 얇게 바를 거예요. 이 쿠션은 AHC의 스테디셀러인 아이크림 성분이 들어간 광채 쿠션인데요. 베이스 초반에 촉촉하게 탄력감 채워주기 좋습니다. 이걸로 얼굴 전체를 완벽하게 커버하려는 건 아니고요. 원래 내 피부가 좋아 보이는 밑바탕을 만드는 작업이라서 가볍게 두드리면서 피부에 광채가 차 있는 듯한 분위기만 만들어주세요. 베이스의 커버력과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컨실러를 믹스할 건데요. 쿠션 뚜껑의 바닥 부분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컨실러를 펼쳐 놓습니다. 방금 사용했던 이 쿠션을 다시 꾹꾹 누른 다음 여기 펼쳐 놓은 컨실러와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촉촉하면서 커버력도 높은 또 다른 쿠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얼굴 안쪽 위주로 두드려서 필요한 부분만 커버를 해주면 따로 쉐딩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쉐딩한 효과도 있고요. 얼굴 전체를 커버하는 것보다 훨씬 피부도 자연스럽게 깔끔해 보여요. 광채 쿠션이 가지고 있는 광채와 메이크업 지속력도 더 높여줄 수 있답니다. 특히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에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피부 건조한데 커버력도 필요한 분들 이 방법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쉐딩을 추가해 주세요. 쉐딩은 이런 큼직한 브러쉬를 사용해야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습니다. 브러쉬에 쉐딩의 컬러를 묻혀낸 다음 이렇게 턱선을 따라 톡톡톡 두드리면서 색을 얹어주세요. 이렇게 턱선 먼저 색을 다 얹은 다음에 얼굴 앞쪽으로 쓸어내주시면 얼굴선이 더 갸름해 보일 거예요. 헤어라인, 즉 머리카락의 경계 부분까지 쉐딩 파우더를 연결해서 발라주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 아이브로우는 너무 축축하면 자연스럽게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쉐딩 파우더에 있는 이 중간 색상을 새끼손가락에 묻혀서 눈썹 전체적으로 가볍게 한번 훑어주세요. 먼저는 이렇게 베베 꼬인 모양의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결을 빗어주세요. 눈썹 앞부분은 아래에서 위로, 눈썹 뒷부분은 대각선 방향입니다. 눈썹은 너무 뾰족뾰족한 모양 없이 자연스럽게 그릴 거예요. 펜슬의 면적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눈썹이다 라는 느낌으로 색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눈썹결 다시 한번 정리. 눈썹을 내추럴하게 그릴수록 눈썹결을 잘 빗어줘야 단정해 보이니까 꼭 눈썹결을 정리해주세요. 눈썹 그리는 걸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위에 카드를 클릭해서 디테일한 눈썹 그리기 방법 확인해주세요. 아이섀도우는 이렇게 두 개만 손으로 발라보겠습니다. 뮤트하고 차분한 베이지 색상이라서 피부톤 상관없이 베이스로 깔기 좋은데요. 자세히 보면 미세한 골드펄이 들어있어서 잔잔히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튼 이 컬러를 눈두덩에 바르는데 일단 손가락에 이렇게 묻혀낸 다음 눈두덩 중앙에서부터 톡톡톡 두드리며 앞쪽으로 뒤쪽으로 색을 얹어줍니다. 지금은 눈두덩이 쿠션을 발라서 축축한 상태라 처음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색을 펴면 얼룩이지기 때문에 일단 두드리면서 색을 얹어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눈두덩이 보송하다 싶으면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색을 부드럽게 펴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섀도우를 손가락에 묻히고
동일하게 눈 중앙에서부터 앞뒤로 두드리며 색을 얻는데 아까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까지 발라주세요. 그리고 또 색을 묻혀서 언더라인 부분, 눈 아래 애교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얇게 발라주세요. 눈 꼬리와 색이 연결되도록 끝까지 발색을 해주세요. 이런 따뜻한 브라운 색상을 사용해서 살짝만 더 음영감을 줄게요. 마찬가지로 손가락에 묻혀낸 다음 이렇게 쌍꺼풀 두께 정도로만 얇게 색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눈두덩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브라운 컬러의 경계선을 풀어주세요. 눈을 크게 뜨고 여기 눈꼬리 아랫부분에만 같은 색으로 눈두덩과 색이 연결되게 해주세요.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아이라인은 완전 블랙보다 이런 다크 브라운 컬러가 자연스럽습니다. 눈꺼풀을 살짝 올려서 펜슬을 세로 방향으로 세워잡고 속눈썹의 모근 부분을 채워줍니다. 펜슬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면 점점 더 선명해지니까 처음부터 진하게 그리려고 힘을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눈꼬리 부분을 이렇게 살짝 바깥으로 빼면서 길이를 연장해주면 눈이 조금 더 커 보인답니다. 뷰러를 꼼꼼하게 집어준 다음 마스카라를 바르는데요. 이렇게 눈두덩을 살짝 들어 올리고 마스카라를 바르면 속눈썹 뿌리부터 제대로 바를 수가 있어요. 속눈썹 뿌리를 고정한 다음 정면으로 거울을 보면서 속눈썹 가닥가닥 결을 예쁘게 정리해주세요. 누디한 로즈색으로 블러셔를 해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블렌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브러쉬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턱 끝에서 입술 끝이 지나는 선, 코끝의 높이가 교차되는 이 지점부터 블러셔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점점 커지는 원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원의 중심을 점점 광대 라인을 타고 올라가면서 헤어라인까지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쓸어주면서 색을 펴주세요. 여기서 조금 더 생기 있는 분위기를 위해 이런 코랄색을 살짝 터치할 건데요. 같은 브러쉬에 가볍게 색을 묻힌 다음 코 바로 옆 앞볼 부분에만 톡톡 색을 얹어주세요. 이 코랄색이 바깥으로 넓게 발리면 얼굴이 커 보이니까 이렇게 앞볼에만 정확하게 발라주세요. 아이 메이크업 하면서 눈가 주위에 손자국이 찍혀 있을 수 있어요. 쿠션을 또 찍지 말고 그냥 지금 퍼프에 남아있는 양으로만 가볍게 눈가 주위를 두드려서 깔끔하게 정돈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립을 바르겠습니다. 에뛰드 샤인시크 립라커 미스티 실루엣 색상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색이에요. 이거 바르면 남편이 입술 예쁘다고 막 뽀뽀해줘요. 아무튼 이걸 아랫입술 안쪽에 일단 바르고 한번 음파해서 윗입술까지 색을 묻혀낸 다음 새끼손가락으로 입술 전체에 문질러서 펴발라줍니다. 입술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색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입술 안쪽에 색을 발라요. 근데 이번엔 음파 안 하고 위아래 다 브러쉬를 대서 색을 좀 더 선명하게 바른 다음 새끼손가락으로 톡톡톡 두드리면서 색을 퍼뜨려주세요. 입술 안쪽에 색이 더 선명하고 바깥쪽은 투명하게 보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꾸안꾸 연말 모임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최대한 가짓수도 줄이고 쉬운 방법으로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메이크업하면 얼굴도 촉촉하고 특히 입술도 건조함 없이 컬러 지속이 잘 되어서 하루 종일 수다 떨고 놀아도 걱정 없으실 거예요. 연말에 친구들 만날 때 활용해보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인사드릴게요. 안녕!